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제규어 XF-EOT 프레스티지입니다. 이 차량 2016년식의 주행거리 5만 5천키로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대 쭉 살펴봅니다. 컨디션 양호하고요.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서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5.86mm로 7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괜찮습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쪽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뒤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링크 쪽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3.48mm, 45%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는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아주 넉넉하고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네요.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쪽쭉 살펴보시면 컨디션 괜찮고요. 사이드 미러도 깨끗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컨디션 좋습니다. 컨티넨탈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55,14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크루즈 있고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 있고 전동 핸들 작동 잘 됩니다. 전면 유리 봐주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위쪽 이동해서 선루프 볼게요. 보시면 작동 아주 잘 되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동해서 보시면 ECM 룸미러랑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볼게요. 운전석 보조석 양쪽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봐주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작동 잘 됩니다.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아주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면 이 차량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요. 스타트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스탑이랑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마지막 도어 봐주시면 메리디안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2열 보러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시트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하겠습니다.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컵홀더 있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 시가책 사용 가능하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 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누유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미션이랑 엔진 쪽 컨디션 살펴보시면서 언더커버로 인해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 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규어 XF-EOT 프레스티지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